앞에 가면 삼거리가 나와요. 여기는 좌회전 차로, 여기는 우회전 차로예요. 불박전 좌회전 하러 갈 거예요. 1차로 갑니다. 1차로 가는데 황색 전멸등. 오, 아이씨, 아이씨. 오토바이가 발을 살 끌면서 나오다가 스쿠터죠. 슥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. 아주 보지 뒤를 뒤에서 차오른지 그냥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슝. 블박차는 언제쯤 보일까요? 이때쯤 보이겠죠. 1번 사고 과실 비율 오토바이 100% 잘못이다. 블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. 아니, 오토바이가 먼저 나왔잖아. 먼저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최소한 블박차가 더 잘못은 아니겠죠? 네, 3번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1번이 조금 더 많고요. 오토바이 100% 잘못이다가 62%입니다. 블박차에도 조금은 잘못이다가 38%입니다. 마음 같아서는 오토바이 100% 잘못이고 싶죠. 그런데요, 제가 항상 이럴 때뭘 보죠? 여기서 뭘 보나요? 신호. 지금 황색 전멸이에요. 만약에 내가 녹색 신호인데 내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100대 빵이어야 돼요. 근데 지금은 황색 전멸이에요. 황색 전멸이고 여기서 좌회전 들어갈 수도 있죠? 또 여기서 좌회전 나올 수도 있죠? 그리고 또이 차가 막혀요. 차가 막히면 차 막히네 차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2차로 아니 1차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. 차가 막히니까. 오토바이는 조그마하니까 슉슉슉슉 갈수 있으니까요. 여기 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. 즉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는 거죠. 신호등은 삼거리라는 거예요. 이럴 때는 혹시에 대비해야 돼요. 혹시에 대비해서 저기서 혹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? 여기서 속도를 줄여서 내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했을 때 지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저는 오토바이가 잘못했지만 블박차도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거 오토바이 80, 블박차 20으로 보고 싶습니다.